Every day we escape, losing all of our faith.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꼬만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사이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매번 식사 때마다 메뉴 결정으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간식 또는 주식 메뉴 결정하셨나요? 아니시면 저랑 같이 가세요. 자, 어서 냉장고나 베란다 귀퉁이에 고구마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운 고구마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제일 먼저 고구마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고요. 껍질 깨끗하게 깎은 고구마를 쪄줘야 되는데요. 우린 간편하게 하니까 이걸 얄팍하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뚜껑을 덮고 5분만 살짝 돌려주세요. 참! 전자레인지에 넣으시기 전에 물 조금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가 말라버리거든요. 잘 익은 고구마는 포크를 사용해서 힘차게 으깨어주시면 고구마 준비는 끝! 반죽에 필요한 으깬 고구마 200g을 이렇게 준비해놓고요. 이제 봄 반죽을 하시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이스트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밀가루와 으깨놓은 고구마, 소금을 넣고 다 같이 강하게 치대어주세요.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마치 단호박 넣은 것처럼 색깔이 노랗게 예쁘죠? 독일에도 우리나라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반고구마 속 거의 하얀색, 미색 나는 거 아니면 빨간색 고구마 있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일반적인 건 이렇게 노란빛 나는 고구마. 역시 이스트가 들어간 반죽이니까 기다려줘야겠죠? 뚜껑을 덮고 반죽이 두 배 정도 부풀 때까지 기다려줬더니 이런 모양으로 됐네요. 반죽은 이제 밀대를 사용해서 얄팍하고 넓게 밀어주시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포를 빼는 역할도 같이 해주시는 거지요. 반죽이 얄팍하게 잘 밀렸으면 이제 원형 틀을 사용해서 모양을 찍어내 주시는데 이런 거 없으시면 그냥 유리컵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원형 틀로 찍어내준 반죽은 바로 꽃잎이 되는 거거든요. 이 꽃잎 다섯 장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쯤 겹치듯이 일렬로 나열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반죽을 조금 떼어서 가운데 꽃수술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이걸 다같이 돌돌돌 말아서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주면 보세요. 두 송이의 장미가 한꺼번에 피어났죠? 자, 이제는 이 장미들을 그냥 찌기만 하면 되는데요. 혹시 몰라 저 찜기 어디서 구입하지요? 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솥 아니면 남비, 삼바리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절대 새로운 기계에 사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이제는 제 부전공 시간 장식하기네요. 와, 이 촉감 보이시죠?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시식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쫀득. 이게 고구마가 들어가서 그런가? 일반 꽃빵하고 맛이 참 달라요. 진짜 맛있었다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요리가 끝이 아니니까 이 예쁜 장미를 간식으로 이렇게 그냥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근사한 주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상비되어 있는 야채들 중에 마음에 맞는 걸 그냥 골라서 채를 써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우연히 남아있던 소고기도 채를 썰어서 그냥 다 같이 돌돌돌 볶아주세요.
재료가 다 잘 볶아졌으면 마지막으로 굴 소스를 한 스푼 넣어주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이지요. 와, 먹음직스럽죠? 오늘은 저 혼밥 아니고요. 이 근사한 음식을 맛나게 먹어줄 사람이 있네요. 음식이 잘 돼서 감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먹어줘서 감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음식 나누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